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멸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그것을 주시기를 열망하신다라는 걸 이미 살펴보았고요. 그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한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가 중보기도이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컨퍼런스에서도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섬기는 엄청난 죄악을 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시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모세 앞에 임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자리로 이렇게 바뀌어가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장이 출애굽기 32장 34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장은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실제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만 보더라도 그의 책에서 이 세 장들을 반복적으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중요한 요소가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세 장 사이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네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의 모세의 기도가 그때그때마다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한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들의 앞에 임하시는 자리까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세의 네 가지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사이에 나오는 모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숭배하는 심각한 영적인 타락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의 이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에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작은 첫 번째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중보기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볼 때 주일날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하나는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된 것이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시고 그들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기도로 나가게 된 계기였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또 그래서 여기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데 모세의 경우를 보아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밀한 교제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관계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아도 어떻게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것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 모세는 그 당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알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세가 기도로 나가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바로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그 당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영어 NIV 성경에 보면 Now leave me alone. 나를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을 맡으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근데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 속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치 허락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보여주는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나눌 때마다 시편 25편 14절과 아모스 3장 7절에 나오는 그 친밀함이라는 단어 혹은 아모스에는 비밀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 소드인데요, 히브리어로 그 단어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이 달고 있는 주석을 제가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니까 아모스 뭐죠? 시편 25편 14절에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러니까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랬는데 그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소드라고요. 그런데 그 단어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친밀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본래 비밀 해담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학자들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3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그 비밀을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 구절인데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소드라는 단어거든요. 그 구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트라 주석이. 소드는 은밀한 협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기초한 적극적인 의논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왔고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죠, 우리를.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신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사시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거나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중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가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에 비춰진 우리의 현실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아멘. 자,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는 것과 회복과 복을 위한 중보기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는데요. 그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우선 성경을 좀 보실래요?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제가 좀 우리가 하는 요즘 말로 말하겠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 백성이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올라가라. 나중에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말씀하셨는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반영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섭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정확한 날짜를 따질 수 없지만 최소한 47일이 지났습니다. 약 50일쯤 지났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 열 가지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시내까지 오도록 홍해를 가르신 사건들,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들, 만나와 메추리 사건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본주의적입니다. 타락의 가장 극심한 타락 형태가 인본주의죠.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이 인본적인 사고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가 타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놀라운 기억하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고 맹세한 게 50일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50일도 안 돼서.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바뀌었어요. 환경이 조금 바뀌니까 순식간에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금방 돌아가 버렸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인본주의 신앙.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 하나님 중지로 돌이키지 않아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그들을 보고 얼마나 탄식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근데 모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알았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우리말에는 때로는 주어가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 성경을 보시는 게 명확할 겁니다. 이 내용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는데요. 다윗이 거의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그 한 말이 뭐였냐면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그를 찾으라. 내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의 만남만 되실 것이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은 초기에는 자기와 모든 리더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이 있던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단순히 제사드리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자에게 임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걸 다 줄게 내게 구하라 그런 겁니다. 백지수표를 주신 거죠. 그때 솔로몬 이렇게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역대하 1장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를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러분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명확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예를 들면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단순히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중심에 인식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먹이고 돌보도록 세우신 것을 인식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 주님을 찾는다면 한국교회는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초기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11절에 12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리. 그러면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관점에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좀 더 보실래요? 아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10절에 그런즉 내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 두라. 나를 건드리지 마. 나 간섭하지 말라 그 뜻이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오늘날 치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들을 다 이 땅에서 없앨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 앞에 신실하다. 내 교회는 내 앞에 신실하다. 그러니 내가 너와 내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너와 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루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셨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근데 모세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모세 네 번의 기도 다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그는 모든 사람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저 자기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단체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전체에 다시 높임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옳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모세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진정한 의미의 중보기도라기보다는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과 복을 위한 중보기도. 여기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회복과 복을 위한 중보기도.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세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뭐죠? 엘리야든지 그것이 모세든지 그것이 느헤미야든지 그것이 바울이든지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거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의 결과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에 자기들이 처한 처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인식했을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돌이키셨지만 그 뒤로 대가가 치러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과정이 있고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그 어마어마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상황에서 그 분노를 돌이키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자, 두 번째 기도.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우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현실을 보니까 모세가 분노하죠.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려와 보니까 현실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왔던 그 십계명 그 판 집어 던져 깨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자, 여호와를 위하는 자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오며 가며 죽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그래서 그날 3,000명을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별을 말하는 거죠. 단체적인 구별, 개인적인 구별. 그만큼 큰 희생과 대가를 치고 오라도 구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6절에서부터 29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그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시리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더 이상 누구를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살인죄입니다. 근데 그것은 뭘 말하느냐? 그만큼 철저한 구별을 말합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에서 타락한 혼합주의 신앙에서의 구별을 말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컨퍼런스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많은 애를 더 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젊은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더.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연합 리더 모임에서도 같이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젊은 목회자들, 리더들을 하나님이 중립적인 세워주시기를 정말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은 나이가 많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나이가 젊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뭐죠? 젊으면서도 사고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치우친 사람도 적지 않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너무나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와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몇 가지 전한다고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철저하게 구별되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습관을, 인본적인 습관을 그만큼 철저히 구분하고 하나님만을 존재를 사랑하되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기를 추구하는 그런 젊은 목회자들이 세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헌신된 그들이 전국에서 교회를 세워간다면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뒷받침하셔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오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는 바뀔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교회는 회복될 수 있을 텐데, 그 기도가 절박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레인들이 이렇게 한 걸 보면 나름대로 귀한 리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아론이 대부분의 회중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삶의 방식에 찌들어 있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밖에 보지 못하는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방법에 찌들어져서 우상을 만들기를 추구할 때 아론이 거기에 협력하고 방조하니까 이 리더들이 전혀 힘을 못 쓴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편에 선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를 세우시는 거죠. 그렇게 구별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한 오늘날로 말하면 이만큼 철저하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구별되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게 31절부터 나옵니다. 32장.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이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로다. 이게 모세의 두 번째 기도인데요, 우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그걸 위해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만큼 모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앞에서 나왔고 네 번의 모든 기도에 나옵니다. 우리는 바울 속에도 이게 있었던 걸 잘 알죠.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면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다 보면요 뭐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론과 대조해 보면요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론과 대조해 보면 우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주할 뿐 아니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1절 읽었는데 32장 다시 한번 보실래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아까도 살펴본 대로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저주보지 못한 정말 심각하게 찌들어 있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지금 사는 그들, 그들이 누구에게 모인 줄 아십니까? 아론에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얘기가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 이게요 영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100% 다 예외 없이 그렇다라는 말은 아닐지 몰라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자기중심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면 자기 자신 보십시오. 아론이 정확하게 같은 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방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후욕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자신을 보십시오. 유유상종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론 주위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자기들을 위해 실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때 아론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론은 리더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히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자기들을 인도한 실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때 그것을 전혀 막아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동조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보십시오. 얼마나 아론이 인본주의적인가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론을 볼 때마다 의문점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셨을까? 그가 나중에 돌이켜서 쓰셨을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보조하는 형태로 해서 아론이 쓰임 받았을지 모르지만요 만약에 모세가 없이 아론이 거기에 지도자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을 겁니다. 어쩌면 시내산에서 끝났을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한 자였습니다. 여기 금고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금붙이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12장 36절 등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실 텐데 거기에 그게 많이 들어가게 돼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 절대 적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우리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3절 모든 백성이 그 궤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잘 보실래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한 것은 아론은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아론은 자기 입으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요구할 때 그것을 방조하고 그들을 돌이키기는커녕 방조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앞장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타락한 혼합주의 신앙, 그 혼합주의 신앙과 예배, 거기에 아론이 방조할 뿐만 아니라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정말 심각하게 혼합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이 가득한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지도자들이 방조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기 보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금송아지 섬기면서 이방신의 그 섬기는 예식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온갖 음란과 온갖 방탕함을 하자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가 말한 것은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튿날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뛰놀단 말은 온갖 음란과 방탕 가운데 뛰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보세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요. 백성들의 그 타락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앞장섰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우상 섬기는 일에는 정말 열정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이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아침이고 저녁이 없습니다. 명예가 우상인 사람이요 명예를 위해서는 아침 저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일에는 마지 못해서 정말 억지로 끌려서 하는 것처럼 할지 모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는 그토록 열심인 거죠.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니까 예배가 타락했고 삶이 타락했습니다. 아론처럼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사람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를 고집할 때 그들을 돌이키기는커녕
그들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일, 리더들이 얼마든지 하기 쉽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론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앞장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게 빠지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죄에게 빠지게 한 게 아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리더가 핵심이거든요. 3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론은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근데 이 사실 아십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론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지극히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삶 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죠. 32장 22절 모세가 아론을 책망했대 하는 말이잖아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자기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화내냐 그 말이에요. 아, 뭐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냐 그 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그토록 심각한 죄를 범해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다가 모세가 기도해서 멸하시려는 계획을 돌이키신 그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 다 멸망을 당한, 없어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리고 그 일로 가장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 아론인데 그게 뭐 대수롭냐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 화를 낼 일이냐 그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사는데 그가 뭐 문제가 되냐 그 말이죠. 이게 심각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심각성이라니까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모세가 훌륭했던 것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볼 수 있었다는 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엘리 시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엘리 시대 하나님 버린 시대였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 버렸다는 것은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더라도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난 것을 하나님 버린다고 그러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버렸다고 그러는 거죠. 엘리 시대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졌습니다. 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대해서 약속하시기를 아무리 뭐죠 군사력이 강할지라 상대방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신 그 능력으로 바로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신명기 20장에. 그런데도 그들이 패했습니다.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지는 게 당연했죠. 그때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왜 졌는지를 몰랐죠. 왜냐하면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종교적 의식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 상황에서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지도자들이죠, 말하기를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패하게 하셨는 거. 왜 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 전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결책의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달라고 그러죠. 근데 제 말이 이 말이라니까요. 이 말 하려고 한 겁니다. 엘리가 리더인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나 있는 채로 종교적인 의식만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율법 신앙인데 가짜인데 저들이 이 언약궤를 내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것이 전혀 해결책이 아니고 이들을 돌이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될 게 엘리의 몫이었는데 그들에게 도저 돌이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조하잖아요. 내어주잖아요. 앞장서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내어주고 난 다음에 언약궤 때문에 안절부절하다가 나중에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철저하게 가려진 거죠. 아론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왜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의 평가를 보십시오. 이건 너무너무 타락한 겁니다. 때로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평신도 리더들 중에서도 평신도라는 용어를 잘 쓰기 원치 않은데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에 대해서 이런 용어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타락한 자들입니다. 리더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대조되나 보십시오. 모세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요. 아까 솔로몬도 초기에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심각한 중대한 범죄를 전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죄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우물우물 핑계대고 있는 것이 아론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이르기를 그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이게 옳지 않은 걸 깨닫고 돌이켰어야 한다고요. 그들을. 그게 아론의 몫이었다고요. 근데 전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백성들이 요구한 내용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얼마나 비열하게 정당화시키고 있습니까? 핑계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론이 그 백성을 타락으로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걸 대조해 보아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까는 하나님께서 분노는 돌이키셨지만 그대로 있었더라면 끝났습니다. 역시 죽진 않았을지 몰라도.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거기까지 다시 돌이키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원수들을 쫓아내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안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그게 32장 34절에 나옵니다. 이제 가서 내가 그를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3장 1절부터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아직도 그 분노가 안 풀리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인본적인 만큼 무서운데 아직도 분노가 안 풀리셨잖아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게 두 번째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장. 자, 이 상태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한 세 번째 기도가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이 살펴본 구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어 타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중보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당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이고 매우 안락한 삶을 주실 것이고 매우 풍요로운 삶을 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놀라운 성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포도나무 교회로 따진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교도 잘 세워주시고 주변에 부지도 다 주시고 부흥센터 건물도 잘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도 숫자적으로 놀랍게 성장시켜주시고
성도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헌금도 많이 나오게 해서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들도 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은 주겠지만 33장 2장 쭉 연결해 보면 분명하게 할 수 있듯이 내 임재는 너희들과 함께 안 가겠다 그 말입니다. 나의 신임은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너희를 내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너희를 두는 그 신임은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길을 알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나를 더욱 깊이 아는 자리로 인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영광으로 너희 앞에 임하는 그 일은 너희에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게 이게 그 뜻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구한 것은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그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섰더니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랬더니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주어지고 천사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그래서 그 풍요와 안락한 삶, 세상적인 성공과 놀라운 승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임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 깨기 여기까지 온 거요. 그거 선택해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지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업도 잘 되고 자기도 좋은 학교 가고 교회도 놀랍게 성장하고 표적과 기사도 많이 나타나고 가정마다 물질적인 축복받고 교회도 재정적으로 튼튼해지고 성도들마다 문제없이 평안하고 세상의 성공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것에 추가로 주님을 알기를 구하는 거죠. 모세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 오지 않았는데 모세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를 사막에 두세요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을 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를 택하고 주님의 길이 알려져서 그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걸 택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포도나무 교회가 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저 또 그 자리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그 자리에 돌아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더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네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 그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같이 가겠다고 하십니다. 주의 임재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 말은 아까 말한 그 전부 다를 포함합니다. 주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길을 더 알리실 것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을 더 알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게 할 것이고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은 즉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리니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신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백지수표를 주신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실제로 임하기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까지 왔어도 매우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너무나 귀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포도나무 교회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사역이 국내로 확산되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영육관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놀랍게 나타나고 이런 거죠. 33장에서 세 번째 기도에서.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만 잘 살자는 거죠. 하나님 관점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으로 이 땅 전체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영혼들을 대규모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사회 전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신 유업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모세의 네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로 나가면서 정말 중요한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 그것을 돌이키는 일을 했고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 심지어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셨고 세 번째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택하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에 머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간구했던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중에 모세 앞에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이 시대에 모세처럼 이 시대를 바꿔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꿔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론처럼 정말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삶에서 현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 심각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라는 식으로 문제식도 없는 채 그 타락에 앞장서서 방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만 옳은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부흥이 올 때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함으로 그 하나하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정말 하나님 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자리까지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간 것처럼, 그렇게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시는 위에 교회에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